갑자기 난동을 부렸는데요. 정말 민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는 건데요. 잡혀서 사과하자.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참가팀 분들한테도 되게 죄송하고요.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먹었는데 좀 그런 행동을 해서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거지. 그리고 코미걸드도 진행자로서 사실은 이제 무대를 할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가드라인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진행위원들이 철저하게 올라오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참가해주신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놀라셨을 거고 이 일을 당하신 세라센치님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는데요.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. 이번 갈라비 여러분께서도 많이 놀라셨으시고요. 갈라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네,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네,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.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될 텐데요. 그렇죠?